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금요일에 과학 터치, 이 중이염으로 뻥 뚫린 고막을 수술 안 하고도 재생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고막의 청각생리와 함께 고막 수술에 대해서 꼭 수술하지 않고서도 고막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들리고 호흡하고 이숨 쉬고 이런 것들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꼭 어디가 고장 났을 때야만이 그때서야만이 소중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리가 잘 들릴 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릴 때야 그때서야 귀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를 한편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복숙 시인의 시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메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만 하늘은 보이는 것입니다. 늘 하늘 아래 살면서도 참 오랜만에야 하늘을 보는 것은 이따금씩만 마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볼 적마다 이제는 늘 하늘을 보며 살자 마음먹지만 그러한 생각은 곧 잊히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만에야, 참 오랜만에야 하늘은 보이는 것입니다. 예, 사람의 귀가 세 가지의 경계지역으로 나눠집니다. 이 바깥쪽 귓바퀴와 외이도 귓구멍,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막과 그 안에는 조그만한 소리뼈가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달팽이처럼 생겨있는 달팽이관, 그리고 이 세방호리관이 세 개가 이렇게 전전기관과 함께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이 청각, 듣는 것과 평형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듣는 것은 이 달팽이관에 이 청각 신경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청각 신경이 이렇게 노랗게 생겼습니다. 이 달팽이관에는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쫙 피아노의 뚜껑을 열면 건반이 있고 그 뒤에 뚜껑을 열면은 건반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나선들이 쫙 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주파수별로 피아노의 건반처럼 그각 주파수별로 청각신경들이 와서 쫙 분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운드의 특성은 크게 주파수, frequency, 그리고 이제 데시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헐츠라는 단위를 국제적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고요. 데시벨도 이 전화기를 발명한 벨의 10분의 1, 그래가지고 데시벨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약. 그래서 컴프레션 패턴을 가질 때 이렇게 에너지를 나타내는 커브를 그리게 됩니다.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고 사운드 프레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소리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의 파형이 사인 커브를 그리면서 쫙 들어오게 됩니다. 외이도의 귓구멍 안으로. 이 사인 커브를 그리면서 들어와가지고 이 고막을 굉장히 이제 우리 사람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나노 단위의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고막에 붙어 있는 소리뼈 세 개를 통해서 달팽이관의 그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외이도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치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소리를 말을 하면 공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외이도도 공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이도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공명이 일어나서 이 중이에서 이 달팽이관으로 소리를 전달해 줄때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고막이 우리가 미세하게 보면은 겉에는 피부와 같은 표피층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층이 이 스파이더맨이 만든 거미줄처럼 쫙쫙 세 층으로 뻗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뻗어 있는 나선형,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서큘러하게 생겨 있고 마지막에는 테니스 라켓처럼 이 마진을 쫙 강화시켜주는 패턴 세 가지의 이 파이브러스 3유층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절벽을 타고 막 튕팅 튕겨 나가듯이 이 고막이 이렇게 나노 단위의 바이브레이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녹아버렸다 없다 나노 단위의 바이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노 단위 바이브레이션을 측정을 했냐? 독일에서 레이저 도플러 바이브로메터라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빔을 이렇게 비춰주면은 이렇게 요 단위의 나노 단위의 이 바이브레이션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사인 커브를 그리면서 들어오는 이 커브가 고막을 바이브레이션 시킬 때 주파수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고막을 미세하게 나노 바이브레이션 시키는데 주파수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최초로 밝히신 분은 미국의 이 지금은 돌아가셨고 아주 오래전에 톤돌프라는 아주 유명하신 이 청각 생리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파수마다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처음으로 발표를 하셨고 그 밑에 제자분이 이제 인도분이신데 다음 슬라이드 이분이 홀로그램을 가지고 이 고막에 나노 단위의 바이브레이션 패턴이 주파수별로 틀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분이 이제 밝혔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일본의 그 동경대학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리타이하셨던 우리 그 6.25 사변 때 그 시절에 리타이하셨던 기리카이라는 분이 요 전 슬라이드 이분이 연구를 평생 동안 컷에버 사체를 가지고 고막을 가지고 레이저 도플러 바이브로프트는 그때는 없었고 이제 일종의 그 스트로보스코프이라고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고막이 센트럴 포션이 있고 인터미디에이트 포션이 있고 제일 마진 포션인데 이 노란색의 인터미디에이트 포션이 가장 바이브레이션을 잘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학생 때 생리학 가이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이게 클래식하게 계속 몇 년 동안 정설처럼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이 톤돌프의 제자 라크 카나가 이 홀로그래피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주파수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분이 인도분 닥터 칸하고 이 미국의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셨습니다. 이런 복잡한 장비들을 가지고 3kHz, 4kHz, 5kHz 이렇게 패턴이 주파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움직이는 패턴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거를 홀로그래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제가 방문했던 일본의 센다이, 쓰나미가 일어났던 센다이, 가까운 곳에 그 센다이가 있는데 센다이 대학에 와다 교수님이 계시는데 공대에 다음 슬라이드 와다 교수님은 기니픽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입증을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기니픽 고막입니다. 동물 기니픽 고막에서 1.5kHz하고 2.5kHz하고 패턴이 어떻게 다르냐? 저주파에서는 이렇게 고막이 나노 단위가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유니모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꺼번에 움직임. 근데 주파수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주파수가 2.5kHz 그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하는 데 아주 비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는 비효과적인 하이프리퀀시에서 고주파에서
이 전달을 인어이어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를 아까 말한 웨이도의 주파수 공명 효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 공명 효과로 인해서 되는데 우리가 귀수술을 하면은 웨이도 후벽을 갈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어진 웨이도의 이 운동량 같은 곳에서는 이런 공명 효과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귀벽을 저희가 인공뼈를 가지고 막아주면은 귀벽이 일어나면 정상에 가깝게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이에서 이 달팽이관 쪽으로 소리가 전달이 될 때는 달팽이관은 림파액이라는 액체가 차 있어요. 외림파액하고 내림파액이 차 있는데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물 속에 잠수부가 있을 때 배 속에서 아무리 소리 크게 들려봤자 이 물 속에 있는 잠수부는 못 알아듣습니다. 소리의 특성은 비중이 다른 곳으로 전달이 될 때 99.9%가 반사를 해버립니다. 빛은 비중이 틀려도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쉬리라는 영화를 봤는데 쉬리에서 너무 이상해서 한번 의학적인 이제 가능한지 모항에다가 도청기를 넣어놓고 이 이제 상대방의 그 북한 스파이들이 우리 국내 국내 그 안기부 직원들의 대화를 다 들어버리거든요. 도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능하냐? 모항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이 공기 중에서 말하는 것이 도청이 되는가? 그게 아직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의 이 패턴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거를 하늘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99.9%의 그 로스를 이게 딱 보강할 수 있는 스트럭처를 만들어놨습니다. 고막이 바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고막이 면적 이 고막의 모양이 고막과 소리가 소리뼈를 통해서 들어갈 때 달팽이관 입구에 있는 이 조그마한 세 번째 소리뼈하고 맞닿아 있는 이 오버할 윈도우라는 이 면적하고 비교를 할 때 여기에서 이 넓은 면적에서 이 좁은 면적으로 들어갈 때 압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한 17대 1의 비율로 이 소리가 쫙 들어갈 때 25dB 정도의 증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소리뼈가 길이에 따라서 요 길이하고 두 번째 소리뼈의 길이에 따라서 한 1.3배 정도의 2dB의 증폭이 일어나고요. 고막이 가운데가 약간 움푹하게 패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한 두 배 정도의 증폭이 일어나서 이 잃어버린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 소리의 특성 잃어버린 한 27에서 30dB 정도를 그대로 중이강의 그 구조로 인해서 보강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고막이 조그마한 세 번째 오버 윈도우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혈관 수도꼭지가 쭉 물이 지나가다가 좁아져 있는 부위를 지나가면은 소리가 그냥 슉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혈관이 심장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위를 지날 때는 그냥 압력이 증가해서 확 소리가 크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버눌루의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뼈가 긴 것과 짧은 것 어떤 차이가 있냐?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놀이터에서 아빠하고 아이가 시소를 탈 때 아이는 몸무게가 적지만 긴 쪽에서 탈 수가 있고요. 아빠는 몸무게가 더 크지만은 짧은 쪽에서 앉아 있으면 밸런스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리뼈하고 두 번째 소리뼈하고 이 길이가 몸무게만큼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고막도 가운데 부위가 약간 움푹 패여서 사람의 고막의 모양을 따서 이 접시 안테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패턴을 다 합쳐놓은 것이 이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잃어버리는 것을 보강을 시켜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사람의 귓바퀴는
소리가 앞쪽에서 들리나 뒤쪽에서 들리나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웨이드의 구멍은 공명 효과를 일으켜서 중위에서 달팽이안으로 소리가 전달될 때 고주파 영역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달팽이안 안에 이 소리뼈 요것들이 이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달팽이안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생겼느냐? 달팽이안을 이렇게 있는 거를 쫙 한 줄로 달팽이를 펴봤을 때, 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잘라봤을 때는 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터널과 바깥쪽, 위에 쪽, 아래쪽에 있는 터널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터널에가 이태리 해부학자가 자기가 이름 붙여놨어요. 코티라는 분이. 그래서 코티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섬유가 달려있는 헤어셀이라고 하는데요. 유모세포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있다 해서 외유모세포, 세 층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 있다 해서 뇌유모세포, 인너 헤어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들이 청각신경이 다 각기각기 올라와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이 공기 중에서 소리가 들어와서 웨이도의 터널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 중위에 공기로 차있는 곳까지는 그야말로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왔지만, 달팽이 안으로 소리가 들어간 순간부터는 외림팍이 움직이면서 이 유모세포하고 전기줄처럼 달려있는 청각신경이 달려있는 곳에서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지게 됩니다.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가 형태가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지면서 이 여기서 이렇게 그만큼 크기를 가진 주파수의 특성을 가진 에너지의 전기 형태로 타고 신경을 타고 우리 뇌에 있는 청각 센터로 올라가게 됩니다. 소리가. 그래서 이 외유모 세포는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고, 위에서 쳐다보면은요, 뇌유모 세포는 이렇게 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바깥쪽에 나가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계속 꽂고 다닙니다. 정말로 멋있게 보입니다만은 한 1년 이상 그렇게 계속 소리를 듣고 다니면은 길거리에서는 차 소리 때문에 100dB 정도의 소음이 있는데, 음악 소리는 더 잘 들으려면은 그거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렇게 듣다가 1년 이상, 2년 이상 듣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외유모 세포들이 변성이 일어나서 재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유모 세포도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번 고장나버린 이 청각신경, 청각유모세포들은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생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생을 시키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지만 아직까지 재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달팽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소리는 이 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뇌의 그 입구에 있는 다리, 달팽이안과 뇌에 들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우리가 브레인스템이라고 말을 쓰는데요. 거기에 달팽이안의 핵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쫙 반대쪽으로 크로스해가지고 반대쪽에 중간뇌, 뇌에 우리가 코르텍스 레벨에 이 청각센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앓게 되는데, 고막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려면은 이 고막 관찰하는 이 오토스콥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고막의 정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근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유스타키오관이, 어른은 이렇게 45도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코에서 귀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애들은 수평하게 되고, 애들은 또 이게 열려 있어요. 입구가 잘 열려 있고, 그래서 중이염에 잘 걸리게 됩니다. 중이염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 애들 중에서 특히 면역이 떨어진 애들은 이 점막, 유스타키오관의 점막에 면역 기능이 아주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중이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균이 직접 이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중이염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균도 올라올 수는 있는데, 균보다는 균의 균이 내는 독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여기에 중이 점, 이 유스타키오관 점막에서 천연 항생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천연 항생제가 부족하게 되면은 생산이 그러면은 이제 이 지게 돼가지고 중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한번 걸린 애는 6개월 이내에 또는 생후 1년 이내에 중이염이 걸린 애들은 감기만 걸리면 재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재발성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항생제를 먹게 되면 애들이 1년 내내 먹는 애들도 있어요. 개인병원에서. 그러면 애들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균이 제일 많은 균이 폐렴 균입니다. 스트렙토코커스 뉴모니아인데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백신을 개발해갖고 쓰다 보니까 그 백신이 커버하는 폐렴구균의 그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세 가지 타입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국에서 나온 타입, 그 다음에 미국에서 들어온 타입,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들어온 타입. 이렇듯이 폐렴구균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백신이 커버하는 그 타입은 중이염을 못 일으켰어요. 아, 그런데 이제 한 1년, 2년, 3년 이상 백신을 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 백신으로 인해서 처치할 수 없는, 예방할 수 없는 폐렴 구균은 오히려 증가해 버렸어요. 중이염이.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폐렴 구균은 7개의 그 타입을 이 커버할 수 있는 7가의 백신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개발이 더 돼야 됩니다. 균들하고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균이 이긴다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균들이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중이염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물이 차게 되고 항생제를 쓰게 되면 물이 차게 돼서 튜브를 받게 되고요. 튜브를 여러 번 받게 되면은 아까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했는데 섬유층으로 된 고막의 중간층이 섬유층이 다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막이 아주 얇아져서 이제 조그마한 자극이 있어도 터져버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옛날에 이 2차 대전 이전에는 폐렴만 걸리면 다 죽었어요. 10명이 7명이.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이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이염에 한번 걸렸으면은 어떻게 됐냐. 막 주변에 뼈들 다 녹여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볼까요? 요 분은 이제 AJ 크론이라는 이 성체라는 유명한 이 책을 소설을 쓰신 영국의 이 내과 선생님이면서 유명한 지필가였는데 이 성체라는 이 책이 하도 유명해서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전 슬라이드. 사람의 중이강 바로 옆에 귓바퀴 뒤에 만져지는 뼈가 있는데 그 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유양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은 옆에서 이 고름이 이 스페이스를 다 채워버립니다. 예전에 항생제가 없었던 시절은 어떻게 됐냐? 요 뼈를 녹여버립니다. 그럼 그 뼈를 녹여버리면은 귓바퀴 뒤로 고름이 나와버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렇게 예전에는 여기가 부었기 시작하면서 부어가지고 여기가 터져가지고 고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AJ 크로닌이 활동했던 2차 대전 이전의 시대에는 만성 중이염이, 급성 중이염이 생겼던 간에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름이 나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냐? 그냥 망치로 요 주변을 구멍을 내가지고 고름 쫙 빼고 그냥 꺼지에다가 소독약, 그때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소독약 묻혀가지고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옛날에는, 그리고 청각재생은 뭐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왜 그러냐? 바로 위에가 뇌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이 중이염으로 인해서 이 뇌의 농양이 차버린 브레인 압세스라고 하는 게 많았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사람의 정상 고막,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중이 안에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공기로 꽉 차있기 때문에 고막 안에는 이렇게 공기가 꽉 차있는 투명한 막으로 보입니다. 왜 공기가 차있어야 되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스파이더맨처럼 고막이 진동을 해야 되거든요.
진동을 하려면 안에 공기가 차 있어야만이 고막이 자유자재로 고막에 붙어 있는 소리뼈가 자유자재로 진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스타키오관에 염증이 생겨서 여기가 고름이 차 있다면은 진동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청각 장애가 오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유스타키오관 아까 말씀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제 유스타키오관이 대다수는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막히게 되는데 반대로 다음 슬라이드. 아예 그냥 선천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염증이 잘 생깁니다.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은 숨 쉴 때마다 또 고막을 통해서 고막으로 공기가 프레셔가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막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요거는 개방성 이관이라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 일본에 요시오카라는 그 선생님이 이 4차원 이 컴퓨터를 가지고 CT를 가지고 이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10명에 8명은 공기통이 열려있는 애들이에요.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 순간에 봤더니 나중에 공기통이 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코를 들이마시는 요거를 하게 되면 공기통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급성 중이염했을 때는 이렇게 고막이 차니까 고막이 이렇게 붓게 됩니다. 표면이.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물이 차,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이제 고름이 이렇게 점점 옅어지는 물로 바꿔지게 되는데 그 물이 차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고막 안은 공기로 꽉 차있어야 되는데 물로 차있기 때문에 공명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소리나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소리들이 일부만 달팽이 안으로 전달이 되고 한 50% 정도는 유스타키온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정상적으로 소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게 돼서 말을 하면 목욕탕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울리게 됩니다. 애들이 표현을 안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애가 좀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병원을 데리고 오는 병원에 한번 가봐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대개 이런 튜브를 박아놓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튜브를 박다 보면 고막이 터져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말려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는 이렇게 항생제 많이 쓰게 되는데 항생제 내성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어렸을 때 고막이 터져버려가지고 재생이 안 된 애들은 만성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어른 때까지. 요 이제 터져버린 고막이 고막만 터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리뼈까지 녹여버린 경우가 있고 요 뒤에 있는 아까 AJ 크로닌이 당시에 살았던 것처럼 이 뼈에 염증이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가 이제 좋은 항생제 나와 있고 병원이 예전에 30년 전에는 동네 병원이 한 개밖에 없었다면 요즘에는 한 열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막이 그냥 터졌을 때 단순하게 고막만 터진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심한 중이염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고막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수술을 하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다음 슬라이드. 요 독일에 예전에 1960년대에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있는 프로페서 쯔에르너라는 교수님과 이 볼스타인이라는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마인츠 대학에. 요 두 분이 수술을 하다가 옛날에는 아까 말한 대로 망치로 이 뼈 제거해서 고름만 뺀 중이 근치 수술을 했거든요. 망치가 점점 발달하다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충치 사용할 때 이제 쓰는 드릴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갈고 그냥 운동장처럼 넓혀주고 끝났는데 당시에는 다 부분마취로 수술했거든요. 달팽이 안 있는 입구 부위를 한번 건드니까 소리뼈를 건드니까 소리가 들린다고 환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최초로 고막을 구멍 뚫린 거를 중이 근치 수술 안 하고 그냥 피부 조각 떼다가 막았어요. 막아주니까 소리를 듣거든요, 환자분이.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고막 성형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독일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몰랐는데
독일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동에 많은 그 부자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이 병원으로 수술받으러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 교수님이 공부할 때가 60년대 말이거든요. 이분이 60년대 초에 이 팀파노플라스티라는 고막 성형 수술을 명령을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은 대다수 다 귀 뒤로 절개를 해가지고 이 귀 여기 위쪽에 있는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떼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그 막을 이렇게 구멍 뚫어진 부위에다가 받쳐주고 그 안에는 녹는 물질, 젤라틴 스펀지를 약물을 묻혀가지고 빵빵하게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이 터진 부위가 그대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의해서 메꿔지게 돼서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요렇게 이제 터진 부위를 요렇게 귀 구멍 안에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측두근 근막을 떼가지고 이렇게 쫙 넣어주고 안에는 젤라틴 스펀지로 채워주고 이렇게 딱 받쳐주고 여기 또 젤라틴 스펀지로 채워주면은 한 두 달 정도 되면 이게 측두근 근막이 정상 고막처럼 바꿔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음 슬라이드 이제 이런 또 이제 이렇게 고막이 다 달라붙어 버린 경우는 일일이 이 측두근막으로 막아놓으면 또 음압이 형성돼가지고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막 달라붙은 거를 이렇게 탁 세심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 들어 올리고 해서 여기 이제 미각신경 주변에도 달라붙어 있는 것들 다 제거를 하고 해서 물렁뼈로 고막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압에 견뎌내게 됩니다. 이제 수술을 이제 소리뼈에 붙어 있는 달라붙어 있는 거 다 떼고 이렇게 이제 소리뼈에 이제 공기가 잘 들어오고 실리콘이라는 얇은 막을 하나 넣어놓고 이제 본인의 귓바퀴나 이 입 위에 있는 물렁뼈를 떼가지고 이렇게 고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압이 형성돼서 또 이렇게 다시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측두근막을 사용했을 때. 예, 다음 슬라이드. 어찌됐든 간에 이 뻥 터져버린 고막을 재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귀 뒤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귀 구멍 안으로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들어서 발전하고 있는 이 조직공학이 있습니다. 이 조직공학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학문이냐. 이 간 이식을 하려고 해도 간을 기증할 사람이 없어버리고 환자가 기다리다가 죽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을 본인의 세포와 줄기세포와 이 간 형태의 이 스캐폴드라고 해야지요. 형태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간을 만들 수 없을까. 그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조직공학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지금 90%까지는 왔어요. 본인의 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면역 억제제도 안 쓰게 되겠죠. 본인의 이제 세포를 가지고 만들게 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조직공학의 특성은 이 첫 번째로 줄기세포를 많이 씁니다. 줄기세포를 떼내가지고 바깥에서 체외 배양을 시켜가지고 양을 늘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인체에 적합한, 인체에 넣었을 때 아무 해가 없는 물질들, 그것들을 이제 찾는 건데 그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스캐폴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장 인자들, 우리 몸에는 잠잘 때마다 나오는 성장 인자들이 있어요. 그로스 팩터라고. 그것들을 세 가지 조합을 이루게 되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고막도 요 터진 부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이 스캐폴드에다가 줄기세포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 상당히 고막이 재생이 됐다고 리포트를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연구는 줄기세포만 갖다가 그냥 고막 터진 부위에다 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이강 안으로도 줄기세포가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들이 됐는데
다음 슬라이드. 저도 이제 이 기니픽에서 만성 고막 천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썼던 이 이제 모델이 있는데, 모델은 어떤 사람한테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일본의 이 카케타라는 분이 이 고막이 터져 있는 환자들한테 일본에서는 키토산 막이 약국에서 팔거든요. 키토산 막을 요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고 본인의 혈액을 빼가지고 분리를, 원심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혈장 안에 성장인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혈장을 이렇게 쫙쫙 뿌려줬더니 놀랍게도 환자분들이 나서서, 근데 이제 이 본인의 이 혈액 빼가지고 혈장 안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보다는 애이들 태어났을 때 탯줄 혈액에 들어있는 성장인자가 훨씬 더 많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엄비리칼 코드 시럼이라고 그러는데, 그 탯줄 혈액에 들어있는 성장인자는 훨씬 더 많아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안과 영역에서는 벌써 각막 재생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분이 일본의 교토에 있는 이 가네마루라는 교수인데, 이 교수하고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학회 때마다 만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어요. 저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와 일본에는 성장인자가 상용화돼가지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라는 성장인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 젤라틴 스폰지에다가 성장인자 붙여가지고 고막 터진 부위에다 딱 대놨더니 10명이 6명이 나서버린 거예요. 고막 재생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젤라틴 스폰지에다가 적셔가지고 얹어놨을 때는 젤라틴 스폰지가 고막 터진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볼륨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볼처럼. 그럼 거기서 성장인자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중이 점막에 닿게 되면은 중이 점막이 이제 이렇게 그 증식이 일어나 버리겠죠. 두꺼워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이제 기니픽에서 이렇게 만성 고막 천공 모델을 만든 겁니다. 이제 안과에서 사용하는 마이토마이신 C와 이렇게 서멀 미링오토미, 열로 우리가 혈액 응고시키는, 피가 날 때 응고시키는 이 보비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천공을 크게 만들어서 마이토마이신 C를 가지고 계속 드롭시켜주면은 그대로 재생이 안 되고 만성 모델에 생기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엄비리칼 코드 시럼은 지금은 양과형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콜라겐을 이 3D 타입의 3차원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붙여주고 거기에다가 엄비리칼 코드 시럼을 적셔서 드라핑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인비트로에서 세포로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엄비리칼 코드 시럼을 갖다가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셀에 붙여주니까, 다음 슬라이드. 이제 다음 슬라이드. 그 전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훨씬 더 증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3차원의 그 콜라겐 막을 이렇게 대주고요. 여기는 대주고는 종이를 갖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엄비리칼 코드 시럼을 드롭을 이틀 간격으로 시켜주었더니, 시켜준 그룹은 이렇게 쫙 두껍게 재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종이만 대줬던 거는, 재생이 된 거는 아까 말한 이 스파이더맨이 사용했던 이 중간에 파이브러스 레이어, 섬유층이 재생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얇은 막으로 재생이 됐습니다. 이건 정상 고막이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제 청각도 비슷하게 회복이 됐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대조군에 비해서 좀 더 두껍게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제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누에고치가 이렇게 쫙 내는 실크, 그 실크 파이브러인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또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이제
이 주사 전자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너무 가벼워서 흐물흐물하니까 폴리케프로락톤이라는 물질을 섞어가지고 하면은 약간 맥 조금 더 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뭘 가지고 만들어서 고막 재료로 써봤는데 다음 슬라이드 역시 그냥 엄비리컬 코드 UCS를 썼더니 그냥 이렇게 세포들이 확 더 증식이 잘 됩니다. 섬유화 세포들이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고막에다 써봤더니 역시 이렇게 두껍게 재생이 되고 이거는 옵티컬 코히어런스 토모그래피라는 특수 장비를 이 썼더니 이렇게 두껍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의 방법은 아예 이렇게 이제 줄기세포까지 합쳐가지고 요거는 이 앞에 거는 줄기세포를 안 쓰고 그냥 엄비리컬 코어 시럼만 썼는데 그로스펙트를 썼는데 줄기세포를 써보자. 그래서 프린팅을 요즘에는 셀 프린팅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뉴욕의 코넬 대학에서 보스턴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잉크젯 프린터 원리가 똑같아요. 잉크젯 프린터 안에 잉크가 들어있듯이 그 안에 줄기세포를 같이 넣어가지고 쫙쫙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폴리케프로락톤이라는 이 스캐폴드에 액체를 채우게 되면은 여기서 쫙 빙빙빙 돌아가면서 그냥 국숫가락처럼 미생 국숫가락처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콜라겐을 쫙 한번 묻혀줘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다가 오 다음 슬라이드 요전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요전 전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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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와주십시오. 앞으로 고 전전전 전전 전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전 슬라이드 전전 네네 여기 요전 슬라이드 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줄기세포가 떨어져 있는 잉크젯 프린터처럼 요 위에다가 쫙쫙 뿌려주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요게 이제 그 장비입니다. 이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사람의 줄기세포를 무슨 왜 이렇게 액체가 핑크 색깔이냐면은 이 피탈 보바인 시럼이라는 이 송아지 혈청을 사용해서 배양을 하거든요. 그 혈청에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쫙쫙 뿌려주게 됩니다.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 장비들을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동영상이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쭉쭉 왔다 갔다 뿌리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런 고막 스캐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거죠. 이 안에. 근데 요거는 줄기세포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 강도는 비슷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요렇게 보게 되면은 다음 슬라이드. 요 줄기세포가 이 안에 살아있어요. 동글동글하게. 이 살아서 다음 슬라이드. 요 살아있냐 없냐. 요거를 라이브 데드 스테인을 하게 되면은 잘 살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다음 슬라이드. 고막이 터진 부위의 모양에다가 딱 대줬더니 이렇게 두껍게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다음 슬라이드 마찬가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셀 프린팅의 이 개념이 이런 식이 폴리케프로락톤을 넣어가지고 쫙 미세한 이 마이크로 나노 파이브를 만들어서 그 위에 셀이 들어있는 이 것들을 액체를 쫙쫙 이렇게 뿌려주게 되는 그래서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 이제 역시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물 모델에서 실험을 해서 한 두세 편의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것도 역시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프로 보니까 훨씬 더 두꺼워져 있고 그 조직을 보니까 이 대조군에 비해서 여기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셀 프린팅 고막 스캐폴드를 쓴 거는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러스 레이어가 잘 자라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저희는 이 고막
이 스캐폴드, 이 셀프린팅 제작으로 만든 구막 스캐폴드 목적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외래에서 환자 왔을 때 그거 하나 딱 대주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환자들이 수술 안 하고 그냥 외래에서 드레싱 하는 것처럼 그거 하나 붙여주고 한 달 후에 오면은 재생이 돼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또 중이염 수술을 지금 이 귀 뒤에 뼈를 가게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이 뼈를 이렇게 쫙 갈아버리면은 이 텅 빈 스페이스로 남아있으면은 이게 안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를 또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 채워주면은 요 지금 동물 실험한 건데요. 딱 채워주면은 6주 만에 이렇게 단단해진 뼈로 바꿔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조직을 봤더니 이렇게 벌써 한 6주에서 8주 사이에 뼈로 바꿔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공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사한 뼈들을 쓰게 되지만은 이게 나오면은 본인의 줄기세포 혈액에서 좀 떼가지고 뽑아서 분리해서 이렇게 젤라틴 젤리처럼 섞어져 빡 한 봐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더 정상 뼈에 가깝게 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 교수님 한 분하고 다음 슬라이드. 이 성균관대 교수님과 계속 예전부터 연구를 했고요. 이분이 원래는 조선대학에 광주에 조선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성균관대에 옮겼는데 옮긴 후에도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대학에 이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줄기세포 연구하시는 교수님이고 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